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김성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까 뭐 유가 이야기도 있었고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또 6월 1일부터 연준이 이제 긴축, 양적 긴축을 시작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부담감은 기본적으로 좀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양적 긴축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저도 그거를 지난달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체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미 다른 것보다도 그 삼중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더 세게 특히 이제 그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세 가지를 같이 진행한 거죠. 네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다가 그다음에 채권 매입 축소 거기다가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그 전체 유동성을 조이는 그런 정책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몸을 사리는 거를 지금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증시가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기술주들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약간 좀 그대로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들을 조금 잡아줬는데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하고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하고는 우선 이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 겪어봤던 세대란 거죠. 본인들이 이제 연준에서 임원으로 있을 당시에죠. 그러니까 총재 이전에 그 당시에 임원으로서 이제 있을 때 즉 FOMC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돈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줄 것인지를 아직은 예상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이지 가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잡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 그 한 67만, 68만 배럴 정도를 일단 늘렸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는 나온 거는 거의 76만 배럴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사우디의 역할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했을 때 결국은 미국이 즉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을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만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 기름 하나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대해서 사우디는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데다가 플러스로 오히려 지금 러시아하고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번에는 오히려 기름값을 이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고유가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조금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왕세자가 이 지금 현재 자기가 정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니온 프로젝트라 그래 신도시 프로젝트를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그 어느 정도 재원 조달하려고 그러면 고유가가 필수적이고 거기다 지금 사우디가 국채를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또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고유가가 진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가는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더 그 어떻게 보면 가까워져가지고 고유가를 더 조장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금융치료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왔다. 즉 금리라든가 이런 네네. 그 유동성만 가지고서 한계가 왔고 이제 그만큼의 확실한 실물에서의 어느 정도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화요일에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다 그러는데 근데 그 원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각자가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즉 금융은 금융 쪽에서 맡아서 즉 연준은 금융에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억제를 하고서는 막아주신 대로 막아주고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외교적인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 그 원자재라든가 이 유가를 최대한 안정을 시켜가지고서 서서히 양쪽에서 같이 그 이 유동성을 프레셔를 눌러준 디프레스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양적 긴축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 길이라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연준과 미국 정부가 일단은 함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잡힐지 언제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시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 외국인들도 더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시장이 좀 반등세에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 결국에 유가가 잡히고
이래야 우리 시장에서도 기업들도 뭔가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어제 양매도가 나와가지고 다시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한 일주일 이상 외국인이 샀다가 갑자기 이제 또 조금 찔끔 내놨단 말이에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제는 기관이 좀 많이 팔긴 했지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외국인들한테 신뢰가 아직 안 간다는 네.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원자재의 큰 시프트 그 가장 큰 축들이 현재 조금씩 옮겨간다는 거죠. 즉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미리 그 자원들을 선점을 해가지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뜨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새로운 새로운 수소 관련된 신산업 특히 이제 수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유화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설비라든가 이런 게 투자가 선행이 되어 있던 업체들이 앞으로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앞으로 좀 더 주도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으니까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보합권을 이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로 봤을 때 당분간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글로벌 그 긴축이 이제는 정말로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횡보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예상까지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봤는데요. 오늘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김성규 소장님의 이 조언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럽들은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코멘트 의견들을 남겼는지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은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은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는 유가가 175달러 선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한 가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드브릿지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피터 맥넬리가 베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Increasing supply,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이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내년 이맘때까지는 큰 도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그대로라면 천연가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장비와 인력 부족, 그리고 지금까지의 underinvestment, 지금까지 해당 분야의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10달러 더 상승하거나 현재 선물 가격보다도 더 15%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30달러 선까지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도 살짝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천연가스가 앞으로 더 상승한다는 이 의견에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연가스 이야기입니다. 유가도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OPEC에서 오늘 뭔가 조치가 있었지만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천연가스 쪽은 어떤가요? 사실 천연가스가 좀 더 많이 복잡하거든요. 일단은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게 천연가스가 우선은 설비 자체가 되게 비싸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유가, 일반적인 그 원유 시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그 고가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을 갖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실제 잠깐 여기 선업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천연가스 7월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봤을 때 이 추세가 지금 상당히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우크라이나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최고점이 여기 9달러 44센트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달러는 충분히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고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유가에서의 3대장 그러면은 미국하고 사우디, 러시아가 보통 3대 산유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 천연가스는 3대 생산국이 어디냐면 러시아, 카타르, 이란이란 말이죠. 어. 즉 우리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가까운 우방 쪽들이 좀 더 이게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가스전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가스전의 새로운 개발 같은 걸 할 때는 상당히 좀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물론 산유국들도 중요한데 카타르 같이 이제 조금 그 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들을 좀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원자재 포함해서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세 추세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어제 제이미 다이먼이 경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죠. 이에 대해서 각 은행의 수장들이 관련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헨이 뉴욕 금융회의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We are in North Carolina.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허리케인이 매년 오죠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점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면서 어제 제이미 다이먼과의 발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CEO인 존 월드로는 뉴욕 금융회의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날씨 비유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상황이 변동성이 큰 환경이라는 겁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CEO는 경제는 현재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굉장한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각 CEO들이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투자 은행들의 수장들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뭐 날씨에 비유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허리케인은 매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봤을 때 금융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여기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거니까 네네.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손바뀜을 해놓고 그다음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이 오더라도 증시가 하락이 오거나 횡보가 오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대비를 해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더 그 증시 하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쪽이 좀 더 강하게 딜을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 그래 이제는 충분히 수축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전 금융권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라는 기본 전제는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CEO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체크해볼까요? 최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셀럽의 발언입니다. WHO의 긴급 대응팀장인 마이클 라이언이 화상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It's getting worse, 더 나빠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북한의 실제 상황이나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얻는데 have real issues,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북한이 내놓는 데이터와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됐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인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이 상황이 진짜라면은 관련된 테마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북한 쪽과 이 코로나 이야기인데 뭐 사실 이 북한이나 중국 쪽의 데이터는 항상 뭐 신뢰하기가 힘든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쪽에서의 이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북한은 계속 그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단 네. 그 몽골이나 러시아나 아무튼 이쪽 관련된 쪽으로 해서 뉴스가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걸 들어보면은 우선은 그 북한이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특별히 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관련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대북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그게 제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북주에 관련된 건 역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들썩거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최소한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 백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단 말이죠. 네네. 이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한번 볼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북한 쪽에서 뭔가 우리의 도움에 손길에 뭔가 제스처를 보낼지 받아줄지 뭐 이런 상황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들어선 상황에서 이 북한과의 관계도 여전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자세하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연휴네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